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떼가 종류가 많네요. 아몬드 크림 라떼는 어떻게 나와요? 아, 아몬드 향 있는 크림이 위에 올라간 라떼고요. 조금 달달하신 라떼예요. 아, 아몬드가 들어간 게 아니구나. 요 에이드랑 주스는 뭐가 달라요? 에이드는 저희 탄산수가 들어가고요. 주스는 생과일로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결정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기요? 네. 혹시 가게 시그니처 메뉴는 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엄지훈입니다. 메뉴를 못 고르는 선택장애가 있는 좀 답답한 배역을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원입니다. 일단은 알바한 지 1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어떤 손님이 와도 다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알바생입니다. 아,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바닐라 라떼. 아, 바닐라 라떼? 네. 시럽 말고 파우더 들어가서 더 맛있으세요. 요 딸기 라떼는 생딸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 딸기 라떼는 생딸기는 아니고 시럽 들어가시고요. 딸기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주문 결정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저기요? 네, 손님. 카페모카가 맛있어요? 카라멜 마키아토가 맛있어요? 초콜릿 좋아하세요? 아니면 카라멜 좋아하세요? 둘 다 단 거예요? 달죠. 단 거는 좀... 아니면 손님, 제가 시럽을 좀 덜 넣어드릴 수는 있어요. 아니요,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제가 성격이 좀 많이 급하거든요. 이런 손님 오면은 저는 중간에 나갈걸요? 아, 고르질 못하니까 너무 다급하고 조급해져가지고 먼저 말이 나가더라고. 제가 약간 긍정인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요 카페라떼가 잘 나가요? 아니면 아메리카노가 잘 나가요? 아무래도 아메리카노를 많이 찾으시긴 하세요. 그러면 주문 결정되시면 다시 불러주세요. 네. 저기요? 네, 손님. 카푸치노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카푸치노는 그 카페라떼에서 우유 폼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원두는 콜롬비아랑 이가치포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두 개가 맛이 달라요? 콜롬비아는 조금 고소하고요. 네. 예가치푸는 좀 향긋한 과일 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기본적인 거 많이 찾으세요. 콜롬비아로 드릴까요? 아, 콜롬비아가 기본적인 거예요? 네, 가장 고소하고 많이 찾으세요. 예가치푸 하나 주세요. 네, 예가치푸 향긋한 과일 향 들어가네요. 네. 아, 근데 제가 좀 착하게 사는 편이라. 저 아마 한 중후반쯤 되면 이제 눈에 영혼이 사라진 상태로 연기했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그러면 따뜻한 거랑 아이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손님? 뭐가 좋을까요?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네, 그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예가체프로 하나 네, 맞으시죠? 네. 콜롬비아가 더 잘 나간다 했죠? 네, 손님. 콜롬비아가 더 잘 나가시는데 아까 예가치프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 향미 풍부한 게 콜롬비아였나요? 그게 예가치프였어요. 아, 네. 콜롬비아로 주세요. 향미 풍부한 거 아니라 고소한 거 찾으시는 거세요? 예, 고소한 거. 콜롬비아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카드로 할게요. 저희 근데 요거 세트 메뉴에 크로와상 샌드위치는 어떻게 나와요? 크로와상 빵에 이제 햄이랑 치즈랑 양상추가 나가시는데 저희 지금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커피만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그럼 다른 샌드위치도 안 돼요? 네, 죄송해요. 빵도 없어요? 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요. 따뜻한 거 아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로 주세요. 아이스. 바로 결제해드릴게요. 네. 한 대 때리고 자리에 앉으라 하겠죠. 주문은 내가 하고. 아, 그거 안 돼요. 아. 그게 더 약간 수치스럽고 제가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골라줄 것 같아요. 이거 마시자 오늘은 할 것 같아요. 영수 좀 버려드릴까요? 예, 버려주세요. 네. 네. 음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예요? 화장실 비밀번호 따로 없으시고요. 아, 따로 없고요. 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있으세요. 네. 이건 무슨 꽃이에요? 생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손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신 손님. 음료 나왔습니다. 손님! 음료 나오셨어요. 아, 제 거예요? 네. 아, 혹시 이거 따뜻한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네. 아, 화장실 갔는데 밖에가 너무 추워요. 아, 아이스 못 먹을 것 같은데. 손님 근데 주문하신 음료가 다 나와가지고 제가 바꿔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네? 음료가 이미 네, 나와가지고 네, 알겠어요. 네, 죄송해요. 다음에는 결제하시기 전에 알려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 자스민 차도 아이스 돼요? 한 잔 더 준비해드려요? 아니요, 내일 와서 먹을게요. 네, 내일 오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혹시 냅킨 있어요? 냅킨, 네. 저기 마음껏 이쪽에 예. 많이 가져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뭐 우선은 선택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 성격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끌게 되면은 알바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이라서 천천히 생각하고 나중에 불러주세요 하고 부를 때까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